학원이라는 교실에 교실에 학생이 와서 선생님이 칠판을 두고 수업하는 공간. 그러니 모여야 된다. 선생님도 강의를 하려면 거기에 가야 되고 학생들도 수업을 들으려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 공간이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러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고 선생님도 강의를 하러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스마트 강의실로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스마트 세상 클라우드 서버 공간이 줌을 쓰든 뭐 웹을 쓰든 그 스마트 공간이 이제 학원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 공간을 더 확대할 수가 있고 시간과 공간을 그 많이 초월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을 다른 데 볼 수 있듯이 됐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학원 플랫폼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럼 이렇게 하는 교실 수업이 이 MBC에서 하는 거나 KBS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느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실제 지금 이 세트 여기 그림이 나오는 거는 TV조선에서 쓰고 있는 세트입니다. 이제 그게 끝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오늘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뭐 저 MBC에서 하는 그 박인지 했던 거 다 같은 기술 우리가 한 기술이었고 차이는 지금은 제가 이 작동을 할 때 이제 주변에 아무도 그 작동하는 분이 안 계신다. 이제 혼자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장비, 이제 그 방송국에서 하던 장비 이런 것들을 지금은 다 선생님이 혹은 우리 원장님들이 혹은 그 학원에 오시는 그 분들께서 다 직접 할 수 있는 강의 장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조금 그 저기 앉아 계셔서 이렇게 이제 크롭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하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방식들로 그 해서 이게 이제 공간상 요까지만 내보겠습니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 제가 만약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서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의자가 좀 많이 가려서 카메라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강의 장치고 운영자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는 여기 이제 증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어서 이 포인터로만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5G 플랫폼, 우리나라 5G 다 됐으니까 5G 플랫폼에서 그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기술이 스마트 기술을 해서 교육을 어떻게 바꿀 거냐, 교실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는 그 새로운 강의 장치로 5G 플랫폼에서 교실이라는 공간이 스마트 공간이 됐다면 그 방식의 새로운 교육과 강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학생들이 어디에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원하면 서울 지역에 학원을 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제주도도 되고,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작동은, 지금 제가 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바꾸는 거, 바꾸는 것서부터, 또 거기다가 그 그림을 이렇게 쓰는 거, 뭐 펜으로 하는 거 아까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이 대표님께서 하겠지만 그런 것이 다 선생님이 이 장비를 쓸 때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장치로 움직이는 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실 가서 프로젝터를 쓰거나 칠판을 쓸 때 하고를 비교했을 때 만약 지금 혼자 하는 이 강의가 더 편하다. 또 더 나아가 선생님이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느낌이 좋은 거죠. 이렇게 소리도 좀 나오고 좀 멋있게 나오고 하다 보면 선생님이 선생님 강의를 보는 우리 뭐 광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눈높이 수업. 학생들이 보는 위치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보는 자세를 낮춰서 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 저는 강의를 또 여기 계신 우리 다른 선생님들이 보는 것은 학생들이 보는 강의를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저걸 볼 때 어떻게 느끼는가를 보고 가르치는 거하고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눈을 보고 가르치긴 하지만 선생님이 어떤 상태로 보여지는가를 사실 보지 못하는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학생들이 보는 데를 보고 학생들도 저기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들 다 보는 식의 수업을 우리는 플립트 러닝이다, 플립트 티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뒤에서 하는 거니까 앞에서 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돼서 여기 조금만 제가 이제 컷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티칭 방식을 하는 순간 무엇이 되느냐면 선생님 본 그 화면 그대로가 이제 우리 대면 학생들 여기 와서 보는 그 화면 그대로가 비대면 학생이 보는 스마트폰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과 같이 원격지에서도 된다. 단지 한 가지 그 부족한 거는 수업에는 선생님이 앞에 있어야 학생들이 집중이 되잖아요. 선생님이 있는 데서 뭐 공부를 하고 학생들이 같이 있는 데서 같이 문제를 풀거나 할 때의 수업 집중도와 선생님이 없을 때 공부를 할 때 집중도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들어와라 그러면 다 거기 와서 선생님 앞에서 자 지금부터 우리 이 공부를 하는 거야 하고 저 비디오를 보는 거 하고 선생님 없는 데서 보는 거 하고 차이가 있다. 그것이 비디오 강의와 교실 강의의 차이죠. 이렇게 찍은 걸 그대로 비디오로 봐도 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같이 지금 라이브로 할 때에 거기 앉아서 수업하는 거하고 혼자 공부하다가 비디오 아 이거 이제 30분 비디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 가서 잠깐 커피도 한잔 먹고 오고 뭐 다른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자유로운 환경 뭐 그게 꼭 나쁘다 그런 얘기하는 게 그런 데서 공부하는 거하고 선생님이 학원에 오면 앉아 계시다 원격지에 있어서 선생님이 보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강의를 잘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이제 너네들은 내가 시키는 걸 끌고 가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내가 그 여러 길을 가르쳐주고 안 될 때 쓰러질 때는 세워주고 부족할 때는 도와주고 해서 갈 거야. 이것이 학원의 가장 강력한 거죠. 부모님이 학생을 보낼 때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를 잘해서라기보다도 공부 잘한 학생을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의 그 이제 학원 개념. 그러니까 학원은 선생님이 훌륭해서 학원이 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학생들을 공부 잘하게 만든다 이게 최고 아닙니까? 선생님 못 가르치면 어때요? 학생이 잘만 되는 데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대면 상태에서 강의하고 끝났던 학원이 아니라 강의하고 끝나도 또 다시 만날 수 있다. 자, 우리 학원을 듣는 학생들은 강의 끝난 다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보든 대면으로 보든 강의를 끝난 다음에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여러분하고 10분 동안 토의를 하는데 제일 잘 푸는 학생 몇 명이 주로 얘기를 하고 같이 디스커션 합시다. 이래서 클래스메이트들의 이 공부방을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 선생님이 없을 때 공부방하고 선생님이 있을 때 공부방은 다르니까 선생님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아, 잘했어. 거기 조금 이렇게 좀 해. 너는 이렇게 했어. 이런 식의 그 문화를 만드는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그 온라인 클래스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아까처럼 저희가 파워포인트 화면이나 칠판 화면이 크지만은 토의할 때는 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선생님이 갖다 놓는 거죠.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지금 줌으로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 얼굴도 USB 카메라, 학생 얼굴도 USB 카메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 여러분이 볼 땐 제 화면만 보면 거기 학생도 나오고 대면 학생도 나오고 다 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만 하면 이 장비가 아, 지금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조금 뺍시다. 이렇게 자기가 빼는 거예요. 제가 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소위 그 인공지능형 PD, PD가 없어도 PD가 된다. 이 컴퓨터는 뭐만 체크하고 있냐면, 아, 지금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고, 뭐가 되고 이런 걸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스위칭, 장면 전환이 소위 그 MBC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장면 전환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KBS나 MBC나 EBS에서 나오는
방송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프레젠테이션 방송을 보면 어떤 강의 방송을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담 이브 이후 단군 이후 한 번도 없다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까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선생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책상 하나 놓은 그림이 있는 방에 들어오셔서 강의하시면 전 세계로 강의가 나가고 또 이게 녹화가 되고 이제 방송이 된다. 지금 이제 보는 것 중에 한 가지 안 나온 거는 이 자막인데 자막도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이 파워포인트 안에 슬라이드별로 써놓으면 자막도 나간다. 그럼 방송국에 하는 그 다음이 뭐냐? 송출, 전송, 그 다음에 중계차 이거잖아요. 자, 우리 현지 특파원 나오세요 하면 위성으로 비싼 마이크로웨이브를 써가지고 혹은 위성으로 쏴서 IP를 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 이 나오는 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그 크게 얼굴에서 그런데 이렇게 그 스위칭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이 누구나 여기서 그 하시는 분이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이 중계차에 있는 그 현장 팀까지 다 만들고 자막도 만드는 것을 정말 한 20, 30분만 설명하면 그 운영자, 이 장비를 운영하시는 분은 자, 스튜디오를 좀 그 멋있게 합시다. 나는 이 스튜디오의 바닥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운영자는 저 배경에다가 아, 나는 이제 바다 같은 거 좀 넣고 싶습니다. 그 저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그 장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키워가지고 그림 하나 넣는 거죠. 그리고서 저기다가도 약간 그 트랜스퍼런시를 주면은 저 뒤에 무엇인가가 지나가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컬러가 너무 우중충합니다. 그럼 약간 파란색을 맞추면 돼요. 이런 운영과 장면과 저 잔디밭을 난 콘크리트로 하겠습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물을 좀 흘러가게 해서 이런 것이 다 그 소위 비전문가 방송을 모르는 분이 이 장비를 설치한 순간 본인 스튜디오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조정을 하게 하고 흘러가게도 하고 느낌도 주면서 이 수업을 하게 되면 그 분위기가 장면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강의하는데 중요한 건 칠판인데 저 칠판에 보이는 걸 주로 보니까 물론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칠판이 중요한데 이 칠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좀 키워야 되겠다 하면 여기서 칠판을 나는 여기다가 좀 이렇게 올려놓고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 예쁜 선생님들이 많이 왔는데 조금 더 날씬하게 해야 되겠어. 이런 게 다 여기서 영상 처리니까 가능하게 돼서 이런 장면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는 이제 프레임도 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고 컬러도 바꾸고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툴 정말 그 프로덕션 스위처 뭐 1억이 넘는 장비에서도 할 수 없는 3D 이펙트 거기에 레이어를 제어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기술로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원터치로 거기다 올려놓느냐 이제 그것이 저희가 이 방송국 기술에서 스마트 방송으로 갈 때 핵심을 한 겁니다. 오늘 뭐 제가 이렇게 그 말씀드린 요점은 그 강의를 현장에 와서 교실에 와서 학생이 교실에 와서 하던 학원의 문화 그것이 이 못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의 공간적인 제약과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실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10명이든 20명이 오면은 교실에 오는 순간 각자의 학생들 머리에는 스위처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포인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저쪽을 보는 거고 선생님이 자 여기 칠판 봐라 이렇게 하면 저기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있는 거를 사실은 이렇게 지금 풀스크린에서 여기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학생들은 완전히 여기에 몰입돼서 스마트폰에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선생님이 대화하는 많은 시간이 이게 필요해요. 칠판을 보는 순간은 잠깐 있다고 하면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 학원에 온 거잖아요. 뭐 저는 이제 교육학은 아니지만 학원에 저도 다녔습니다. 대학 가기 전에 가고 그랬는데
그때 제그 프리마 물린가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무슨 학원 선생님 들었는데 이분 자꾸 쓰라 그래요. 나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에 내가 공부한 거 차이를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쓰라 그래. 나는 선생님 보러 갔지 칠판 보러 간 게 사실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공부하는 요령, 집중하는 게 뭐 이것이 저한테 관심 있었어요. 근데 자꾸 How to Solve를 강조하죠. 그건 저도 다 할 수 있어요. How to Solve는 책에 있는 건 문제 풀으면 돼요. 그런데 푸는 방법은 그리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물리를 들 때 물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냐 거의 탑이었어요. 뭐 완전히 다 아는데 학원을 갔어요. 왜냐하면 내 식으로 공부한 거하고 저분이 하는 거가 뭔가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분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학원들을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죠. 뭐 좀 그 공부를 좀 안 한 학생들은 또 안 한 학생에 맞게 잘하는 학생이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거기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해야 되죠. 학원에도 빨리 듣는 학생은 빨리 하는 그 학생에 맞는 강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같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같은 교실에 와도 만약 선생님이 동영상을 몇 가지 형태로 찍었다 그러면 A 학생은 그걸 보고 B 학생은 저걸 보고 C 학생은 다른 걸 보게 하는 소위 한 선생님이 하는 수업 교실이지만 그 교실 안에서도 동영상으로 LMS로 보고 풀면서 거기다 질문하면 선생님 바로 그 학생한테 가서 몇 마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향후 미래의 학원 방식이 바뀌는 거는 학원을 선생님이 주는 요점을 학생들이 자기주도식으로 뭐 요새 교육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실이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실이지 선생님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니다. 선생님의 목표는 학생이 공부 잘하게 하는 방식을 어떻게 고민해서 만들어주느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그 공부의 목표와 그 과정을 이해해서 따라가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뭐 스승님들이 보통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그 목표를 주고 저 마일스톤 언제까지 우리가 하자. 거기에 어떤 공부를 하자. 어떻게 하는 거다. 공부는 너네들이 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원에 이 비대면 시대 5G의 커넥티드 월드 모든 학생이 적어도 HD 이상 쿼드 그 4K까지 되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든 학생들 눈이 SBS, KBS의 화려한 그 영상들이 나오는 우리나라 얼마나 또 화려합니까? 최고의 방송을 보던 학생들이 갑자기 칠판 수업하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EBS도 뭐 사실 상당히 그런 게 좀 떨어져 있는 강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를 보는 데에 선생님이 집중하고 또 이 방식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 제 눈은 이 화면을 통해 나갈 때는 동시 눈 맞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은 자기한테 프라이빗 레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상세계에서는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옵니다. 아름답고 집중하고 많은 내용들을 하고 그 내용은 그 영어로 뭐 휘발성, 볼라타일 강의가 아니라 녹화되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학생들은 빨리 보기 2배속하기, 1.5배속하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원의 목표는 교육의 목표들도 그렇지만 선생님 강의를 잘하는 걸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지식을 잘 갖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에 우리가 모든 툴 4G, 5G 이런 걸 가는 데 있어서 그 고속도로가 나 있고 스마트폰으로 다 있는데 거기다 수업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버틀렉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버틀렉이 있어요. 특히 프레젠테이션 강의라는 건 매우 어려운 방송 기술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도울 선생 같은 사람이 막 철학을 강의하면 그분은 막 제스처가 있고 그러니까 카메라 들이대면 대충 돼요. 왜냐하면 그 도울 선생은 쓰는 건 한문 몇 개인데 어차피 그 한문 봐도 몰라요.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강의가 되는데 우리가 교실에 가서 프로젝터가 있고 전자칠판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EBS팀이 들어가서 교실을 찍어라. 무지 어려운 겁니다. 카메라 가지고 프로젝터 되면 까맣게 나오고 장면이 밝았다 어두웠다 하니까 카메라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이 AR, VR을 써서 하는 새로운 강의 장치로 아이스를 만든 것이고 이 장치는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포인터만으로 다 강의를 할 수 있다. 그 복잡한 카메라 스위칭, 복잡한 이 스튜디오 제작, 운영, 학생들과의 대담 이런 것들을 다 이 포인터로만 만들어서 수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마우스 클릭 한두 개로 되는 선생님용
5G 플랫폼의 강의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이병선 대표가 하는 펜이 중요하죠. 이 펜도 써야 되고, 이제 아무래도 그 How to Solve를 갈 때 펜이 없이 안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여기 다 연동이 되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뭐 드릴 말씀은 너무 많지만 그 요점, iStudio라는 것은 교실에 가야 되는 강의를 가상교실에 와서 하게 한다. 선생님도 스마트 세상 5G를 커넥션이 되고 학생들도 여기 오 된다. 대면 교실에선 이 스크린을 프로젝터로 놓으면 된다. 선생님이 교실 뒤에서 강의해도 된다. 그 경우에 대면 교실의 학생들은 선생님 있는 공간에서 선생님의 기운을 느끼면서 이 실시간 인터랙티브를 하는 거고, 선생님 없는 데서 오는 거는 가상이라도 그 느낌을 가지고 간다.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같이 있어야만 클래스메이트가 되고, 교실은 클래스메이트들이 같이 가는, 선생님이 안 가르쳐도 같이 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의 클래스메이트를 만들고 선생님 앞에 리딩하는 것이 중요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서 선생님이 모르는 걸 학생들이 가르쳐줘 가면서 가는 그러한 이 교실의 학원 문화를 만들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교실에 온 학생만이 아니라 오지 못한 학생도, 또 앞으로 올 학생도, 미국에 있는 학생도, 내일 수업을 들을 학생도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뭐 요즘 양자학에서 얘기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학원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이미 그것이 공교육에서도 줌을 통해서 가고 있지만 줌은 줌 미팅이라고 그러지 줌 클래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줌 미팅은 커피숍에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 아이스트를 쓰게 되면 줌 클래스가 돼서 그 수업 교실 학생은 여기를 보는 게 되고, 자기가 이 학생 저 학생 얼굴을 막 바둑판처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면에서 이 아이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줌의 그 퀄리티 문제가 그 뭐 15,000원 내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약간의 블러링. 줌은 이제 전 세계 뭐 수억 명이 쓰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사실은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비디오는 좀 압축을 많이 하고 화면 공유는 깨끗하게 나가는데 대신 몇 장씩만 보내요. 10장도 안 되게 보내니까 거기다 동영상 같은 걸 보내면 톡톡톡톡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이 대표님이 교육기관이니까 줌의 에듀케이션 플랫폼을 라이선스를 해가지고 우리 학원은 다 그걸 쓰게끔 하게 되면 싸게 교육기관이니까 싸게 좋은 화질로 가게 되는 거로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제가 줌 본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입증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 외에 다림이 직접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이스튜디오 미트를 쓰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러 교실들하고도 되니까 이제 그 방식. 그러나 줌이 이제 많이 쓰니까 줌을 쓰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자체 것이 더 편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큰 시대적 변화, 현재 그 시작되는 이 공간의 변화, 교실의 변화, 교육의 변화, 이것은 이 칠판이라는 것이 한 200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교실들도 칠판이 없었다고 없었냐?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거죠. 뉴턴도 칠판이 없는 데서 했고, 이 알지브라도 없는 데서 나온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칠판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다 강의하고 교육하고 이 알지브라가 그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큰 변화, 칠판이 있으면서 그리면서 나오는 거, 전자칠판이 나오고 파워포인트가 나오면서 칠판을 리피트하게 사용하는 거, 그렸다가 다시 보일 수 있었으니까. 과거엔 지움은 없었잖아요. 아인슈타인 때도 지움은 없었습니다. 1900년대 초를 넘어가면서 파워포인트가 나와서 슬라이드라는 것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스마트라는 회사가 전자칠판에 나와서 그 외에 그리는 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전자칠판 시대가 돼서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리고 쓰고 하는 이 전자칠판을 가상 전자칠판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가상교실, 가상전자칠판을 이용하는 세계는 우리가 5G라는 스마트 플랫폼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바야흐로 미래 교육이 만들어지고 모든 선생님의 지식은 이제 담아낼 수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 소위 그 인포메이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메타 스쿨버스, 스쿨의 메타버스를 크리에이트해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가는 모든 강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 메타버스를 가면 누구나 보게 된다. 지식이 많이 있어서, 가르치는 게 많아 있어서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그 안에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통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한번 저 공부를 해보자 하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은 영원하다. 그 모임은 있어야 된다. 선생님은 영원히 선생님으로 그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원히 존재하는 학교, 영원히 존재하는 선생님, 영원히 존재하는 학생들 안에 툴이 여러 가지 변하는데 지금 이 5G 때는 이런 그 아이스튜디오 방식 같은 거를 제가 이 방송계에서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리고 아마 누구보다 열심히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서 이 파워 정보 전달의 파워 백문이 불여일견의 백문 그것이 이제는 이 그 보는 거 보는 것이 정보가 비디오가 비주얼리 아이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다. 아무리 글로 해도 1분의 미팅을 하는 거하고 1000페이지에 그 표현하고 다른 것처럼 이 비디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이제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표정으로, 제스처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아이스튜디오의 세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간단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세요. 예. 질문 3개인데요. 네. 첫 번째, 아까 자막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사투리, 저가 사투리인데 사투리인 경우면 사투리로 나오면 아니, 써야 되나요? 아니, 그 자막은 네, 써야 써야죠. 아니, 파워포인트 밑에 쓰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노트예요. 그러면은 말하는 거 립싱크 되는 건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아, 립싱크. 네, 그건 또 이제 그 보이스, 텍스트 투 보이스라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한 30분, 40분만 해놓으면 텍스트 하면 걔가 다 하게 돼. 그리고 하나 더요. 휘발성 강의라서 강의가 아니라서 녹화가 남아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편집이 가능하나요? 아, 그럼요. 다 편집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다른 교실도 근데 참고로 그 편집은 네. 그 프리미어 같이 복잡한 편집이 아니에요. 왜냐 프리미어 저런 걸 만들 수 없어요. 이건 3D 편집이기 때문에 3D Max 같은 데서 해도 네. 저걸 못 만들거든요. 엄청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가의 영상은 다 3D Max 같은 데 편집을 해요. 프리미어가 아니고 프리미어 컷 앤 이펙트예요.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이거는 최첨단 편집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여기는 컷만 하면 돼. 아, 여기 말이 좀 불필요한 게 들어갔다. 자르자, 늦자지 별로 할 게 없어. 그래서 아예 편집을 여기서 해요. 새로 찍어서 그냥 붙이는 게 빠르지 효과를 이겨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몬티비 같이 그 일본에 우리나라 케이팝 초기 하던 데는 카메라 다 찍어서 그 카메라 가져와서 여기다 놓고 여기서 효과를 주면서 그냥 편집해서 보냈어. 그렇게 편집 쪽에 빠르게 한다. 하나 더 할게. 아까 다른 장소 교실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강의실이 한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에 있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교실에 유병준. 이 교실에 저는 이제 이렇게 저 장면을 보고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네. 건물이 아니에요. 다른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은 저걸 또 보는 거예요. 아. 그럼 거기 컴퓨터에서 프로젝터 켜놓고 그렇지 컴퓨터 켜놓고 네. 옆에 화면에는 줌이 같이 나오게 줌의 그 듀얼 모니터 모드가 있어요. 그걸 키면은 하나는 여기 나오고 하나는 그 옆에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한 학생들 비대면 학생과 네. 대면 학생이 거기도 같이 있고 김해에도 그렇게 있고 부산에도 있으니까 학원은 예를 들면은 그 뭐 토즈 같은 데를 빌리든 어디 클래스에서 그냥 두 모니터니까 프로젝트 하나가 아닌데 보통 테레비 프로젝트 이렇게 있잖아요. 교실은 거기에 정확하게 그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10개를 만들고 20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두 질문 있습니다. 여기 예. 질문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비대면 수업에서 이제 제일 그 약한 부분이 네. 쌍방향 그 양방향으로 이렇게 수업이 돼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어떠한 것을 이렇게 그 문제를 푼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생님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안에 뭐 옴니보드가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학생하고 인터랙티브 하는 건 이제 칠판, 또 학생이 쓰는 걸 여기다 보이는 거 네. 이런 것도 이제 옴니보드나 뭐 많은 툴, 이제 뭐 구글 클래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툴들이 제공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여기 교실인데 그런 다양한 걸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팬도 붙이고 뭐 저 리액션도 붙이고 뭐 아바타 들어오고 이런 거는 다 이제 붙이는 거. 여기는
강의 장치에서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다 예, 그래서 돌아와서 예, 우리 저 이제 이 대표가 또 뭐 제가 끝나면 또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다 가능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예, 여기서 질문 있다고 질문 주시면은 네, 네, 질문하시죠. 예. 아까 채팅창에 그 질문 시간 달라고 하셨죠? 예, 제가 좀 질문 좀 할까요? 네네. 예, 저기 저 방송 잘 봤습니다, 대표님. 아이, 고맙습니다. 아, 제가 페이스북 이런 데서 한번 인사는 좀 드렸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고요. 아, 네네. 그 실시간으로 지금 라이브 지금 방송을 제가 봤는데 네네.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방송된 창을 클래스를 열어놓으면 학생들이 입장을 하고 퇴장을 하면서 그 저는 이곳에 계속 머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네.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이 라이브 방송을 몇 시간이라도 시간 제한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시간 제약이 없는 거죠. 그 아, 예, 뭐 예. 네트워크 다 무제한으로도 쓰고 하니까 아, 제약이 있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방송을 녹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아니요. 여기서 스탑 포즈도 되고 그냥 전부 다 자동 녹화를 해놓고 있으니까 나중에 잘라서 그 부분만 써도 되고 그런 겁니다. 아, 예. 그렇게 하면 예. 지금 아까 보니까 스위칭 같은 경우를 화면이 그 제가 조절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수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플러스 이사이오 님이 이 그 얼굴이 없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 이렇게 이제 그 크게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예. 줌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크게 하면 여기에 크게 나오잖아요. 대화하시는 분이. 그런 아, 예. 보고 그렇게 다 할 예, 수가 있는 거죠. 하게 예. 되면 그 학생들이 선생님의 화면을 보고 싶을 가장 메인이니까 선생님이 그렇죠. 쓰신 화면을 많이 보고 싶을 때 그 크기를 풀로 해놓는 거죠. 예. 아, 풀로 해놓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못하게 하려면 선생님 것만 봐라 하려면 스크린쉐어로 그냥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거만 아, 다 예, 나가게 돼. 방송하면서 예. 사이즈가 막 임의로 막 변하니까 제가 예. 원하는 것은 아 제가 수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것들 제가 할 수 있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네. 지금 아. 여기 세팅도 이거 움직이는 것도 안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서 여기 화면만 보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저 과도하게 제가 여러 가지 효과를 주려고 이렇게 예. 하고 이렇게 놓고 하면 되는 거죠. 계속 그냥 칠판만 보게 할 때는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뭐 얘기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네. 나머지 그 전자칠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네. 한번 다른 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